과감한. 네. 지성준 선수 계속해서 과감한 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.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거죠. 네. 뭐 지금 이쪽을 두지 않는다면 이런 걸 빨리 해야 합니다. 그쪽은 한 칸 뜨면은 더 많은 집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닌가요?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자충이 좀 있잖아요. 이렇게 나가는 것은 뭐 결국 좋지 않습니다. 많이 못 가는가? 싸울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바로 좀 바로 잡히기 때문에 뭐 좀 곤란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두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여기에 약점이 있으면 사실 두고 바로 끊어도 어렵습니다. 근데 뭐 이런 데를 가게 되면요, 여기 항상 이런 데가 선수거든요. 이 두 개가요.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. 네. 아,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, 대마의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? 뭐 당장은 뭐 아까처럼 둘 수도 있고요. 일단은 여길 갔을 때 당장은 안 잡히기 때문에 뭐 좀 과감한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백이 먼저 들여다보고 잡으러 가면 차이점이 없나요? 이렇게 두게 되면요, 사실 여기가 약간 자충이 있었는데 없앴잖아요. 이쪽을 붙였을 때 좀 곤란해지거든요. 끊으면 흙도 끊어서 안 되는 거죠? 너무 쉽게 나오게 되죠. 네. 오히려 이런 건 악수입니다.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있다면 여기서 응수가 없거든요. 오히려 이렇게 두면 곤란해집니다. 아, 그러네요. 네. 흙이 잘 잡힐 돌은 아니란 말씀이시죠? 그렇습니다. 일단 잡히진 않은데, 그럼 여기가 중앙이 두터워지는 순간 이런 데를 두고 여기가 깨지면 대가한테 이런 데까지 선수라고 보시면 칩이 안 돼요. 그러면 기본 칩들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 돌이 와 있고 여기도 좀 견제가 돼 있고 전체적으로 100개 칩이 월등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의 형세고요. 방금 100이 묘한 자를 뒀네요. 네, 이것은요 재밌는 응수타지인데요.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점들이 이창석 선수의 최고의 강점입니다. 어떤 의미인가요?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잡으러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